자, 그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죠? 3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동력을 우리가 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계의 손실 동력을 LM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기계 효율, 그죠? 이타 머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타 M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을 우리가 이타 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계 효율을 이타 M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타 M라고 하는 것은 축 동력분의 유효 동력이 되는데, 이 유효 동력이라고 하면 축 동력에서 손실 동력을 빼주면 유효 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축 동력 마이너스 손실 동력, 그렇죠? 손실 동력.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 퍼센트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호로 표기한다면 축 동력을 우리가 L이라고 했고, 그죠? L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L 마이너스, 그죠? L 마이너스 손실 동력을 우리가 LM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분의 L 마이너스 M, 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 문제 4번. 송풍기의 공기 유량이 3세제곱미터 퍼 세컨.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축 동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축 동력의 단위를 보니까, 해답해 보니까 킬로와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킬로와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킬로와트 계산을 할 때는, 그죠? 이것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할까요? 그죠? 킬로와트 이퀄은, 그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102 이타분의, 그죠? 102 이타분의 감마 HQ, 그죠? 감마 HQ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102 이타분의, 그죠? 102 이타분의 감마 곱하기 H를 우리가 델타 P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압력차, 그죠? 압력차 델타 P 곱하기 Q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델타 P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델타 P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다. 자,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그죠?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압력, 그죠? 출구의 전체 압력을 우리가 PT, 전체 압력을 PT라고 하겠습니다. 출구를 우리가 E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PT2. 입구라고 하면 입구의 흡입 압력, 그죠? 전체 흡입 압력은 PT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PT2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PT2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그죠? 마이너스 PT1은 흡입 쪽의 전압이, 그죠? 토탈의 압력이다라고 해서 전압이 110kPa이다. 110 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PT2를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꼴은, 자, 여기에서 102에다가 이타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이타라고 하면 여기에서 송풍기 효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0.8이다.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델타 P를 여기에서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죠?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다. 자, 곱하기. 자, 여기에서 Q라고 하는 것은 3세제곱미터 퍼 세커가 됩니다. 그죠? 3세제곱미터 퍼 세커. 3세제곱미터 퍼 세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델타 P를 여기다가 구해가지고, 델타 P를, PT2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요게 델타 P가 되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PT2다라고 하는 거, 출구 측의 PT2다라고 이야기하면 출구 측의 전압은, 그죠? 출구 측의 전압은 출구 측의 속도압, 그죠? PV2, 그죠? PV2 플러스 PS2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속도압을 의미하는 것이고,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구 쪽의 정압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115 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PV2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PV2에다가 더하기 PS2가 115. 115 kPa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PV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PV2라고 하는 것은 PV2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가? PV2는 감마 곱하기 h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감마라고 하는 것은 로 곱하기 g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죠? 로 곱하기 g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pv가 우리가 속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속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속도압은 베르누이 정리에서 감마분의 p 더하기 2g분의 v의 제곱 더하기 g, 그죠? 이꼴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감마분의 p는 우리가 정압을 의미하는 것이고 2g분의 v의 제곱이 우리가 속도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요 h 값은, 그죠? 뭐라고 대입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2g분의 v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단위가 메다 단위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단위가 메다 단위. 이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g분의 v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단위가 메다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g하고 g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습니까?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이 1.2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2kg per 세제곱미터. 그죠? 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v. 유속이 우리가 30m per sec다. 그죠? 30m per sec다. 그죠? 요것의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대입을 시키게 되면 PV2 압력이, 자, 여기서 단위를 보면 말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밀도를 이렇게 대입을 시켰을 때 우리가 압력을 계산하는 것은 9.8을 한번 곱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9.8을 한번 나눠주어야 우리가 kg force per 제곱미터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9.8 곱하기 9.8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9.8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해주나 마나, 그죠? 해주나 마나 똑같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계산을 결국 한번 여기서 적어볼까요?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다가 9.8을 한번 곱해주고 곱하기다가 9.8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값이 우리가 얼마, 그죠?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kg pulse per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kg pulse per 제곱미터.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kg 뉴턴, 여기에서는 전부 다 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그죠? 곱하기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뉴턴이라고 하면 1kg 매스에다가 곱하기 메다, 그죠? 매스에다가 메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우고 여기다가 곱하기 1뉴턴이라고 하면, 그죠? 1뉴턴이라고 하면 1kg 매스에다가 메다에다가 퍼 세커의 제곱, 그죠? 세커의 제곱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킬로그램 매스하고 요게 매스가 되겠죠. 밀도니까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세커의 제곱하고 세커의 제곱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메다하고 메다 3성하고 메다의 2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540이 나옵니다. 54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40 뉴턴 퍼 메다의 제곱이 나온다. 자, 이것은 우리가 파스칼 단위하고 똑같죠. 자, 이것은 우리가 파스칼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킬로 파스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0.54 킬로 파스칼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대입을 시킨단 말입니까? 0.54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킨다. 그죠?
PV2 값이 PV2 이렇게 되니까 0.54, 0.54kP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15.54kPa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값이 뭐다? PT2가 된다. PT2 115.54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0을 빼주게 되면 5.54 이렇게 나오죠. 5.54kPa. 킬로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킬로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단위는 킬로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죠? 킬로파스칼. 이게 5.54kPa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 102라고 하는 상수 속에 딸려 있는 단위가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예요, 지금. 그죠?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그죠?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커의 단위가 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킬로파스칼을 우리가 뭘로 나타내 주셔야 된단 말입니까? 킬로파스칼을 우리가 뭘로?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표준 대기압에서 101.325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대기압에서 10332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킬로파스칼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메다하고 메다 삼성이 떨어져 나가니까 분자에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분모에는 세커. 그러니까 분모에도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단위가 전부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간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킬로와트가 얼마 나오는가, 그죠? 얼마 나오는가 하면 20.7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20.76이다. 20.76kW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20.76. 여기에서 미세한 오차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죠? 차분하게 이렇게 푸시게 되면 쉽게 풀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요번에 시험 쳤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